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자가 있는 경우, 12지지 중첫 번째 해당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위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잔데, 대운과 세운에서 똑같은 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자가 있을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제 어떤 경우를 좀 설명해 볼수 있냐면, 사주 원국에서 자원에 있는 경우,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시에 태어난 경우, 자시에, 시에서 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어난 연도에서 자가 있는 경우, 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자가 있고 태어난 연에 있고 태어난 월에 있고 태어난 시에 있다. 근데 이 자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대운이네. 대운에서 세운과 대운. 대운에서 만약에 또 다시 자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자원에 태어났는데 대원에서 자가 들어온 경우, 배우자 자리에 자가 들어온 경우, 자가, 어떻게 이것을 시에 이렇게 또 같은 자가 겹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를 보자. 그럼 먼저 이 자를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가 뭐냐? 자는 일단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 자, 수인데 어떤 계절을 보니까 자원은 음력으로는 12월이고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10, 음력으로 12월.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물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겨울철에 물. 자,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야 하냐면, 겨울철에 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냉하다는 겁니다. 냉한데 이런 경우는 이 물은 수생목을 해주는 것이 법칙이고 이론이다. 수생목을 해주는데, 물은 나무를 생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냉한 경우는 수생목을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세에서는 못하냐? 자월에 태어난 경우 같으면, 자월이라면, 이런 경우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면 수생목을 못한다, 이렇게 고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생목을 못하니까 얘가 예를 들면 수생목을 전혀 못하니까 이 갑목은 물을 조금 더 먹지를 못하냐, 수생목을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이제 고세에서는 좀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면, 고세에서는 수생목을 하는데 이 말은 물은 물인데 너무 냉한 물은 너무 춥고 한 겨울에 물은 나무에게 수생목을 해줘도 수생목을 해줘도 이 나무는 갑목은 꽃을 피지 못한다.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수생목을 해줍니다. 나무는 이 계절에 겨울철에도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겨울철인데 밖에 가서 목을 보면, 나무를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생목을 원래 해주는데 냉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수생목이 해줘도 갑목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인에 해당이 되니까, 어머니에 해당이 되니까 갑이 자월에 태어났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갑목에게 수생목을 해줘도 갑목은 전혀 도움을 그 영향을 갖고 자기의 어머니의 감사함을 갖고 꽃을 피우지를 못한다. 혹은 너무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 공급을 줘도 이 갑목은 소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것은, 자는 물에 대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수다. 두 번째는 얘는 겉은 외양 내음이다. 이걸 이야기해. 외양 내음.
겉은 양이나 외양, 내 속은 음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갑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자는 양이요, 얘는 음이죠. 양, 음, 양, 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이 안에는 음이다. 이 자를 분해해 보면 이 안에는 지장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분해해 보면 안에 배를 들여다 보면 이 안에는 임과 개가 있는데 임과 개가 있는데 앞부분은 그 한 달 동안 10일 정도는 임수가 지배하고 나머지 20일은 개수가 지배하는데 얘는 양이고 음인데 양이 음이 지배하는 것이 66%라는 거지. 이 한 달을 지배하는 기운이 개수가 지배하는 것이 66%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안을 까보니까 이 자를 배를 갈라보니까 거의 냉덩어리더라. 음의 기운이 많더라. 그래서 이 자는 겉은 양인데 속은 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육친관계에서 볼 때는 이때 육친관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때 얘는 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외양 내음 겉은 양 거칠고 겉은 까칠할 수 있으나 내음 속은 음이다. 속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갖고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지만 뒤가 흐리다. 처음에는 거칠고 강한 것 같지만 뒤 자체가 마무리는 허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갑자다 이렇게 보겠죠. 갑자 혹은 이게 예를 들면 무자다 이런 경우 이게 무자 일주를 갖고 있다 남자다면 얘가 아내를 상징해 주는데 본인도 무자 자유에 있는 무토라면 본인도 겉은 음이고 양이고 속은 음이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그런 기운 자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배우자 자리에 이걸 갖고 있어도 배우자가 그런 성향의 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 내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를 깔고 있다면 당사자가 천간의 이 당사자가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겉이 양이고 속이 음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조금 참고해서 성향을 파악할 때 아하 저 사람은 앞에서는 예스를 하지만 죄에서는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참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운에서 대운에서 자가 들어올 때 자월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났는데 한 겨울철에 똑같은 자가 겹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겹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같은 글자가 자자가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난다 이게 뭐죠. 분리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겠죠. 변화. 왜 분리 변화가 일어나냐. 자오묘유. 자오묘유는 자기 색깔들이 강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오묘유는 타주하고 타오행과 합을 해도 자기가 변하지 않고 상대가 나한테 들어와서 뜻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성향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합하게 놓으면 각자의 성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사주를 상담할 때는 자가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를 반드시 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해에 일어나는가는 사주 원곡을 보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운과 세운 관계 변화를 취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취하는데 그것이 길이냐 흉이냐, 좋은 쪽으로 가느냐 흉한 쪽으로 가느냐, 이건 당연히 사주 전체 원곡과 대운세운의 흐름을 보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자가 일어나는 것은, 자자가 이렇게 겹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설명도 다릅니다. 자자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자가 있습니다. 자가. 자월에 있습니다. 오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묘. 그 다음에 유가 있습니다. 축이 있습니다. 인이 있습니다. 진이 있습니다. 사가 있고, 미가 있고, 신이 있고, 술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자, 이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분리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 만약에 축을 만날 때는 어떠냐? 자가 축을 만날 때는 일단 자축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얘가 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분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자가 축을 만날 때는 얘는 같은 추운, 춥고 냉하다, 습하다 이렇게 보겠죠. 추운. 자와 축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냉하고 습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얘는 변동변화를 하고 얘는 변화를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미는 애만큼 피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에게 있어서 축이 돌을 때는, 축이 돌을 때는 합을 해서 그대로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언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뭘 이야기하면 화와 토를 이야기합니다. 화와 토. 얘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와 자는 이게 자와 자가 겹치게 되면 얘를 찾아 나서는 거고, 어떤 변화와 몸부림을 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자와 축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이런 식으로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자축이 합이 되면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나가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화와 토가 올 때까지. 근데 이 자와 자는 뭐냐? 그냥 바로 변화를 취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경우 만약에 자대운이 들어왔다. 자대운이 들으면 일제 배우자들 똑같은 자가 들으면 10중 8구 대부분이 이혼을 하거나 분리돼서 삽니다. 떨어져 살든지, 방법은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이 돌을 때는, 이혼하려고 했는데도 축이 돌 때는 그냥 그대로 끙끙 알면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자가 애들이 인을 만날 때 묘를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자가 자를 만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취하려고 하냐, 화와 토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 화와 토를 못 취하고 만약에 또다시 금과 수를 찾게 된다면, 취하게 된다면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10중 8구 변화를 하다가 더욱더 큰 코 다치고 큰 고통과 실패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와 자는 분명히 액션, 행동을 하게 된다. 뭔가 일을 저지르고 뭔가 변화를 취한다. 그 변화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화와 토가 관건인데, 오히려 금과 수의 기운 자체나 습한 목 기운 자체가 들어올 때, 습한 토의 기운이 들 때는 어떤 일을 도모해놓고 악재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겹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잠시 곁들여서 축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춥고 냉한 경우는 자와 자와 축축이 이렇게 두면은 너무 춥고 냉하기 때문에, 자가 있는데 자가 들어올 때는 10중 8구 상복을 입습니다. 자가 있는데 축이 들어올 때는 10중 8구 상복을 입습니다. 조상이 난다는 거죠. 특히 축이 들어올 때는, 축이 들어올 때는 누구냐?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
돌아가냐 아니면 축이 돌 때 나이 드신 사람이 들어오냐, 이것은 나이가 드신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든 장모든 이 사람이 잘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 묵은 것이기 때문에 묵은 사람이니까 오래된 사람, 창고니까, 묘고니까, 곧장이니까 묵은 사람이 돌아간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자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가 똑같이 겹쳐 들을 때 해석을 자년에 태어나거나 자시에, 시에 태어날 때는 시는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가 길흉이냐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걸 대입시켜서 흉으로 가냐 길로 가냐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